안녕하세요. 물감나래 상가 이야기 김소장입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리는 상가주택은 5% 넘는 수익률의 상가주택으로 빌라 등 세대수 밀집 지역 내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반경 300m 안을 상권으로 잡았을 때 지역 내 유동인구도 많은 상권 중심부에 있다고 볼 수 있는 상가주택입니다. 건물 상태도 양호한 상가주택으로 1층에 상가가 4개 나와 있어서 안정적 임대 수익 나오는 곳이라 생각됩니다. 건물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천시 남동구 구월동에 위치하고 있으며 대지 59.9평의 면적에 건축면적 35.7평, 연면적 178.6평으로 제2종 일반 주거지역에 1991년도에 준공된 건물입니다. 구조는 철근 콘크리트 조이며 용도는 근린생활시설과 주택으로 되어 있는 공시지가 제곱미터당 183만원의 건물로 출입구 기준 동쪽을 바라보고 있는 지하 1층 지상 4층의 상가주택입니다. 건물의 입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건물의 반경 300m 내에는 5,620가구, 11,254명이 거주하고 있으며 2,720여명의 직장인구 포함 1일 유동인구는 11,166명인 지역입니다. 교통편으로는 인천지하철 2호선인 모래내시장역이 도보 13분 거리에 있으며 광역교통망으로는 서울 외곽순환도로인 장수IC가 차량으로 15분 내 진입 가능한 거리에 있습니다. 생활편의 시설로는 인천 최대 규모의 재래시장인 모래내시장이 도보 6분 거리에 있고 관공서로는 9월 4동 동사무소가 150m 거리에 있으며 남동구청과 보건소까지 도보 15분이면 도착 가능한 거리에 있습니다. 체육시설로는 88올림픽 기념체육관과 9월 근린공원이 도보 15분 거리에 있고 학군으로는 신월초등학교가 도보 5분, 문일여고가 도보 8분, 9월중학교가 도보 11분 거리에 위치하고 있으며 의료시설로는 인천길병원이 차량 5분 거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임대 구성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층은 제조업체로 임대 중이며 1층은 4개의 상가로 구분해서 커피숍, 금은방, 뽑기방, 야채가게가 입점해 있으며 2층은 교회로 3층은 투룸 2개와 4층 주인 세대 모두 6개의 상가와 3개의 주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가격을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매가는 12억 3천만원입니다. 전체 보증금 7천만원 들어 있으며 월 495만원 나오는 곳으로 연수익 5,940만원에 수익률 5.12%의 상가주택입니다. 3억 5천만원 대출 시 실투자금은 8억 8천만원으로 대출이자 3% 기준 공제후 월 순익은 407만 5천원으로 수익률 6% 나오는 상가주택입니다. 빌라 등 다세대 주택 등이 밀집된 구도심 지역에 위치하고 있지만 지역 내 중심부 코너 자리에 위치하고 있고 상가수도 분할되어 있어 공실 위험에 따른 리스크도 피할 수 있는 상가주택이라는 점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매매가 12억 3천만원, 수익률 5.12%의 상가주택 소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감사드리며 보다 좋은 매물로 보답드리고자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